TVN 새 드라마 환혼이 방영 전부터 여주인공 하차를 둘러싸고 잡음을 빚고 있다. 환혼 출연을 확정 짓고 첫 촬영까지 시작한 신예 박혜은이 7월 8일 돌연 작품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이와 관련 박혜은 소속사 H 엔터테인먼트와 TVN 측은 박혜은은 신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큰 프로젝트의 드라마 주인공으로 극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껴왔다며 이에 배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제작진과 배우의 상호 의견을 존중해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혜은 하차로 공석이 된 여주인공 자리는 배우 정소민이 제안받고 검토 중이다. 정소민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7월 8일 정소민이 환혼 출연을 제안받은 것은 맞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고 TVN 측도 정소민 배우에게 환혼 출연을 제안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후 박혜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환혼 일부 촬영 장면을 담은 영상과 함께 주저리주저리 아쉽고 복잡 미묘했었지만 결론은 환혼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얽히고 설켰을지라도 개개인의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혜은 하차 소식과 SNS 글을 둘러싸고 일본 우리꾼들은 배우 의지가 아닌 제작진 의견으로 하차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드러냈다. 지난해 편성 불발된 KBS ETV 학교 2020도 여주인공 하차 과정에서도 비슷한 잡음이 발생했기 때문. 학교 시리즈의 명맥을 잇는 새로운 시즌이었던 학교 2020은 당초 위아이 김요한과 배우 안서연을 주인공으로 낙점하고 대본, 리딩과 상견례를 진행했다. 제작진과 배우들이 다정하게 찍은 단체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서연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한 후 돌연 안서연 하차 소식이 전해졌고 배우 김세론이 여주인공 역을 제안받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안서연은 학교 2020 출연을 위해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작품 준비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차 사유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학교 2020 제작사 측은 안서연의 캐스팅 계약 체결 전 안서연 부친의 무리한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받아왔다며 요구 수위가 제작사가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서연 측은 드라마 학교 시리즈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새로운 시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라며 그만큼 작품에서 하차하게 된 이 상황이 믿기 힘들고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 또한 안타깝다며 제작사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결국 KBS 편성까지 불발된 학교 2020은 남주인공 김유한을 제외하고 출연자, 대본 내용까지 모두 바뀐 학교 2021이라는 드라마로 따로 재탄생했다. 김유한, 김영대, 조연, 황보름별 주연 학교 2021은 하반기 KBS 방송 예정이다. 제작진 갑질일까? 상호 합의일까? 안서연과 박혜연의 돌연 하차를 둘러싸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오랜 기간 준비와 테스트 촬영까지 마친 작품에서 급작스럽게 하차하는 것은 어린 나이 배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이다. 학교 2020 출연이 예정됐을 때 안서연은 아역 배우 활동을 거쳐 성인 연기 첫발을 내딛는 타이밍이었다. 박혜은 역시 환혼이 데뷔작 넷플릭스 보건교사하는 역 이후 두 번째 작품으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가는 중요한 시기였다. 크나큰 상실감을 겪은 배우들에게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